소속도 없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끈질기게 대립각을 갖게 되는 인물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처음 같지 않은 그런 익숙함과 어떤 캐릭터 분석의 집요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편안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뭐 소소무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홍기준 씨, 김홍파 씨, 그리고 또 배진아 씨, 또 김민 씨라고 그런 배우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 있는 저희들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그분들의 연기를 보는 맛도 있을 겁니다. 아까도 말씀하셨던 배우분들의 배역 연기 향연의 또 첨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손석구 배우님께는 나도 도움도 많이 받으며 편하게 작업을 하셨어요. 배우님부터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떤 생각이세요? 저는 네. 저는 선배님하고 처음 첫 신 찍던 날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너무 리얼해서 제가 사실 그 연기하시는지도 몰랐었어요. 와, 그래갖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뭐 리액션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선배님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은 없었지만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거든요. 그게 그 연기처럼 안 보이는 게 좀 너무 신기했어요. 너무 리얼해서. 네. 그, 제가 그냥, 뭐 흔한 표현이지만, 좀 넋을 놓고 이렇게 막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랬어요. 뭐 배우로서 봤는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좀. 네, 연기하실 줄 몰랐어요.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, 네. 그게 이제,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, 네. 그래서 조금 이제, 긴장을 하게 되는 이유. 선배님이 이렇게 진짜처럼 하시는데 제가 가짜같이 해서 신이 망쳐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런 긴장은 한마치 다른 배우분들은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그런 긴장감 덕분에 또 좋은 화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. 작품을 통해서 또 그 긴장감이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되었는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손 카트 한번 요청했는데 가능하시면 잠깐만 하고 또 오른쪽으로 시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.